시는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 볕이 따스한 이곳 유성에서 미래의 천하 장사가 탄생하겠습니다. 제14회 전국 어린이 시르왕대회 오늘 중계 첫날인데요. 오늘 제 옆에는 용인대학교 김복연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매년 한 번씩 열리는 이 어린이 시르왕대회인데 이 어린이 시르왕대회 어떤 좀 의미가 있을까요? 대한시름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유소년 시름대회 이 한 개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만큼 이 어린이 시르왕대회 이 어린 친구들이 임하는 이 마음 자세가 남다른 그런 대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오늘 예선전을 통해서도 느꼈던 바와 같이 정말 이 어린 선수들이지만 어떤 의지 하나는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직 미흡한 면이 좀 보이기는 하지만 네네. 그들의 열정만큼은 이 실업팀 선수들 못지않은 아주 대단한 열정이 돋보이는 무대들이 되겠습니다. 자, 뜨거운 응원전만큼이나 미래의 천하장사를 가늠할 수 있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체급별 결승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다시 유성 종합 스포츠 센터입니다. 제14회 전국 어린이 시르망대회 오늘 중계 첫날 체급별 결승전 이어서 단체전 결승전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좋은 유성 현재 날씨를 보이고 있고 이 어린이 시르망은 오프닝 때 말씀을 해드렸듯이 매년 한 번씩 대회가 열리고요. 여기에 또 하나 소위 이 중계할 맛이 납니다. 이 응원전이 정말 뜨거운 게 또 어린이 시르왕대회잖아요. 그렇죠. 이 초등부 경기다 보니까 이 학부형들께서 같이 오셔가지고 선수들이 시름장 위에서 이 열띤 경기를 펼치는 것 이외에 또 응원전도 아주 볼만한 대회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먼저 이제 비등록부 다람쥐급 결승전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윤건 선수와 엄태윤 선수가 결승에 올라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다람쥐급은 45kg 이하의 선수들이 출전을 해서 경기를 하겠습니다. 네. 자, 경기 앞서서 결승전, 비등록 선수들의 결승전을 함께해 주실 주부심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현 주심과 김주열, 또 마건유 부심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유재현 주심 항상 이 어린이 시름대회 심판을 보면서 아빠 미소로 네. 네, 주심을 보는 심판이죠. 그렇습니다. 자 먼저 비등록 선수 이 다람쥐급 네. 결승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 어린이 씨름에서만 볼 수 있죠. 선수와 감독이 손을 잡고 네. 이렇게 입장을 다정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네. 이윤건 선수예요. 충남 엄사초등학교 6학년 학생인데 지난 4강전에서 전가훈 선수를 2-1로 잡고 결승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신장이 큽니다. 164cm, 45kg이죠. 자 이어서 홍사빠. 경남 방화진 초등학교 6학년 엄태윤 선수입니다. 자 이제 씨름을 시작한 지 1개월이 됐다고 합니다. 에너지가 너무 넘치고 친구 따라서 이제 씨름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지금 씨름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경험이 이렇게 많지 않은 이 엄태윤 선수인데 결승에 올라왔고요. 네. 비등록 선수는 등록 선수 어떻게 좀 구별을 하시면 좋을까요? 네, 이 지금 보시는 선수들은 이제 비등록, 즉 대한시름협회 선수 등록을 하지 않고 학교에서 이제 취미 활동으로 네네. 시름을 하는 어린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이 등록 선수로 올라가게 되고 이제 선수 생활을 하기도 하죠. 네. 자 첫째 판. 자 밧다리. 밧다리 성공. 전광석화처럼 기술이 들어갔어요. 엄태윤 선수 정말 이 놀라운데요. 이제 씨름을 시작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선수거든요. 자, 지금 엄사초등학교의 이윤건이 밧다리 기술을 먼저 들어갔으나 바로 밧다리 이제 뒤치기 기술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네. 순간 어떤 힘을 이용하는 능력이 탁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타고난 감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제 시작한 지 한 달이라면 그렇게 많은 기술들을 배우지 못했을 텐데 예. 지금 뭐 거의 뭐 뭐라고 할까요? 동물적인 반사 감각이라고 할까요? 예, 밧다리를 아주 정확하게 뒤치기로 성공했습니다. 자, 잘했고요. 밀어치기! 밀어치기 성공! 이윤건! 정사빠 이윤건 선수가 두 번째 판을 가져갔습니다. 이윤건 선수도 첫째 판에 네. 당한 거를 그대로 이제 갚아주는 모습이에요. 네, 청사파 이윤건 선수는 씨름을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뒤로 이동하는 상대의 무게중심을 그대로 네, 밀어치기로 제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되면서 1-1.
타사파 이용건 선수는 이 큐브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쉬는 시간이면 항상 그 큐브 색깔 맞추는 걸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머리가 상당히 좋아서 기술 습득력이 남다르게 빠르다고 하죠. 자, 밧다리! 밧다리! 잡채기 성공! 엄태윤! 홍사파 엄태윤 선수입니다. 아, 대단한 경기였어요. 네, 지금 엄청난 이 보석, 즉 원석을 그러네요. 우리가 발견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너무 좋아하는데요. 네, 시작한 지 이제 1개월밖에 안 된 친구인데 와, 상대는 1년이 된 친구거든요. 예. 완벽하게 제압을 하면서 자, 다람쥐급 비등록 선수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지금 밧다리 잘 피했고요. 피했죠? 네, 바로 이제 잡채기가 들어갔는데 야, 그대로 먹혀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김보겸이 말씀처럼 네. 이 순간 어떤 그 대처 능력도 참 뛰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선수가. 네, 씨름은 힘도 중요하지만 상대의 힘을 잘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예. 네, 상대가 밀고 들어오는 힘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지금 잡채기를 구사하는 모습을 봤는데 전혀 1개월 된 선수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람쥐급 비등록 부문에서 이 엄태현 선수가 네. 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아, 1등은 이가 해라, 응원은 엄마 아빠가 할게. 아주 재미난 문구들을 들고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어서 비등록부 55kg 이하 4승급의 결승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양승욱 선수와 도하경 선수가 결승에 올라와 있어요. 아, 양승욱 선수 1개월, 그 다음에 도하경 선수 2개월. 저기 이제 씨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의 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자, 먼저 경남 도동초등학교 6학년 청사파 양승욱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163cm, 50kg이고 안다리 기술을 주특기로 하고 있습니다. 교우 관계가 아주 좋은 선수라고 하고요. 자, 여성사파 충남 엄사초등학교 6학년 도하경 선수입니다. 네, 이제 씨름을 시작한 지 2개월 됐고요. 독서를 매우 좋아해서 이 가을 맞아서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 책을 잠시 덮어두고 이 씨름 대회를 출전했다고 합니다. 네. 서석호 감독이 이끈 엄사초등학교 도하경 선수 마저 입장했고 이제 비등록 4승급의 결승전 치러지겠습니다. 네, 55kg 이하의 선수들 간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예. 평상시에는 뭐 학업에도 정진하고 네. 여기에 이제 취미 활동으로 이제 씨름을 하고 있는 비등록 선수들인데 씨름의 어떤 그 묘미, 맛에 아주 푹 빠져 있는 선수들인 네, 것 같아요. 네, 오금당기기! 밀어치기! 밀어치기 성공! 오금당기기엔 밀어치기! 홍사파 도하경 선수가 첫 판을 가져갔습니다. 자,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 취미 활동으로 씨름을 한다 해서 선수들의 경기력이 좀 낮은 수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지만 아, 진짜 이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은 뭐 1개월? 2개월 짧은 기간이었지만 상당히 씨름을 잘 배웠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경기에 임하는 태도들이 아주 진지하고요. 네. 네. 신중한 모습을 선수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비등록 선수들이 이런 데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면서 또 선수로 올라갈 수 있고요. 자, 밑으로 파고듭니다. 잡채기! 잡채기 성공! 홍사파 도하경! 자, 두 번째 판마저 가져가면서 비등록 4승급의 우승을 차지하는 도하경 선수입니다. 아, 서석구 네. 감독과 호응을 하고 있는 도하경 선수고요. 경기력을 보더라도 이 시작 신호와 함께 두 선수가 모두 이제 적극적인 공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아, 지금 등산바를 잡으면서 이 양승욱 선수가 등산바 채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자, 도하경 선수의 잡채기에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비등록부 두 체급, 다란지급과 사승급의 우승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자, 미래 천하장사를 가늠할 수 있는 이, 네. 이번 제14회 전국 어린이 씨름왕 대회 이제 비등록부의 이제 마지막 체급이죠. 예, 반달곰급의 이제 결승전이 치러지겠습니다. 네. 이제 55kg 이상의 선수들이 출전을 하겠습니다. 네. 자, 경남 도동초등학교 심준서 그리고 대구 두산초등학교의 정태권 선수가 결승전에 진출을 해 있고요. 자, 먼저 청사파입니다. 도동초등학교 6학년 심준서 선수입니다. 네, 씨름 시작한 지 5개월 됐고요. 모든 운동을 잘해서 친구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다고 하는 심준서 선수입니다. 자, 배지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습니다. 신장이 두 선수가 다 좋네요. 170cm가 다 넘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홍사파 대구 두산초등학교 6학년
정태권 선수입니다. 자, 정태권 선수 씨름 DNA를 가지고 있죠. 형이 현재 국민현일고등학교 1학년 정태칸 선수. 가장 큰 형이 경남대학교 2학년 정태쿤 선수. 삼형제가 모두 씨름을 하는데 네. 큰 형과 둘째 형은 현재 선수고요. 막내인 정태권 선수가 이제 취미로 씨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체격 조건이 좋아요. 네, 씨름 집안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 정태권 선수 삼형제가 모두 85kg 똑같이 나갔다고 합니다. 네. 정태권 선수가 네. 아주 잘 먹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막내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심준서 선수. 첫째 판 시작합니다. 신경이 상당히 좋은데요. 자, 아직 움직임이 없는 두 선수들이고요. 네. 일단 홍사빠 정태권 선수가 체중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 심준서 기회를 지금 엿보고 있는데 일단 체중 차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힘에서는 밀리지 않는 홍사빠 심준서입니다. 한 20kg 정도 두 선수가 차이가 보이는데요. 네. 자, 아직 그 누구도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탐색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30초 지났고요. 네. 지금 상황에선 서로의 허점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예. 좌우로 몸을 흔들어 보면서 빈틈을 찾고 있는데 두 선수 모두 지금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남은 시간이 네. 15초. 하지만 시간이 흘러간다면 홍사빠 정태권 선수가 체중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앞다리. 자, 실패했고요. 살짝 걸어봤었던 홍사빠 정태권. 자, 이렇게 첫째 판 1분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어린이 씨름왕에서 저렇게 또 눈치 작전은 잘 보이지 않는데 네. 심준서 예. 선수가 운동 신경이 상당히 좋거든요. 기술 구사를 잘하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체중 차이가 약 한 21kg이 나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예, 예. 심준서 선수 입장에서 쉽사리 기술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자 연장 30초 네 다시 안다리 안다리 들어왔어요. 자, 하지만 힘으로 밀어냈습니다. 성공. 홍사빠 정태권 기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빼내면서 네. 밀어치기로 첫째 판을 가져가는 홍사빠 정태권 선수입니다. 심준서 선수 운동신경이 좋지만 이 21kg이라는 체중 차이를 극복을 하지 못하고 자 정태권 선수의 밀어치기에 그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심준서 선수의 이 안다리 네. 어떻게 보셨어요? 자 조금 더 당겼어야 됐는데 네 지금 이제 걸고 미는 힘과 상대방의 버티는 힘 지금 정태권 선수가 완전히 그 바닥 쪽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눌렀거든요. 거기에서 허리가 꺾이면 안 됐었는데 역시 이 체중의 차이 때문에 네. 중심을 이동하기가 쉽지 않았던 심준서예요. 자, 두 번째 판 첫째 판은 홍사빠 정태권 선수가 따냈었는데요. 과연 심준서 선수가 체중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을지 자 패지기 성공! 패지기 성공! 정사빠 심준서 선수입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회전을 하면서 이 21kg이나 더 나가는 정태권 선수하고 정면으로 부딪힐 필요는 없거든요. 자, 지금 배지기 원심력을 이용을 해서 배지기를 성공하는 아주 영리한 플레이를 보여줬던 심준서 선수. 자, 체중의 불리함을 회전을 통해서 네, 그렇죠. 이겨내는군요. 자, 무릎을 꿇었던 홍사빠 정태권 이런 거에 이제 최석과 심준서 선수의 씨름에 대한 감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판에 안다리 기술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밀려서 넘어졌거든요. 아마 심준서 선수 정면 승부는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자 원심력을 이제 마지막 판인데요. 네. 기대가 됩니다. 1대1 반달공급의 이제 결승전 비등록 선수들의 결승전인데요. 네. 심준서는 지금 정태권이 힘을 써서 밀고 들어올 때를 기다릴 겁니다. 네. 상대방의 힘을 이용하려고 할 것 같고요. 정태권 선수는 자 기술을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배지기 성공! 서 들어갔군요. 홍사빠 정태권 세 번째 판을 가져가면서 비등록 반달공급 우승을 차지합니다. 아 힘과 기술의 대결 참 마지막 세 번째 판이 참 궁금했었는데. 네. 힘이 일단 이겼네요. 네. 지금 이 정도 경기력이면 이 선수들이 취미 활동으로 씨름을 했다 이렇게 믿기 힘들 정도로 아주 네, 좋은 경기력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뽑아들어서 마지막 판을 네. 따냈었던 정태권 선수였고요. 배지기가 정확하게 들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예. 네. 자, 이렇게 비등록 세 체급의
우승자 결승전이 치러졌고 이제는 바로 이 등록 선수의 또 체급별 결승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아, 우리 선수들 가장 제 재밌을 때죠. 네, 카메라가 비춰지고 화면에 보이면 상당히 네. 좀 좋아합니다. 자, 등록부 다람쥐급의 결승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제 정식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선수들의 경기이기 때문에 어떤 기량이 더욱더 좀 좋을 것을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이 대한 씨름협회에 선수 등록이 되어 있는 이제 진짜 초등부 씨름 선수들 간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자, 다람쥐급 결승에 올라와 있는 먼저 경남 신어초등학교의 6학년 정성재 선수입니다. 네, 올해 한 차례 우승을 차지한 전적이 있습니다. 자, 1위와 2위를 올해 한 번씩 차지를 했고요. 네. 앞무릎치기를 잘 구사한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디펜딩 챔피언이죠. 네. 대구 매천초등학교 6학년 김은결 선수입니다. 네, 작년에 바로 이 2치급 다람쥐급에서 씨름 왕을 차지했던 김은결 그렇죠. 선수인데 지금 이제 사진에 나오고 있죠. 자, 이외에도 올해 열렸었던 이 소년체조가 대통령 기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다람쥐급의 가장 강자 두 명이 결승에 네. 올라와 있습니다. 모두 4학년 여름에 네. 이 씨름을 시작할 만큼 네. 경험도 지금 똑같은 두 선수가 되겠어요. 그렇죠. 똑같이 지금 2년 3개월 차에 접어든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선수부 자, 앞무릎치기! 앞무릎치기! 빠르네요. 네. 자, 장태기 성공! 홍사빠 김은경. 역시 이 디펜딩 챔피언답게 경기 운영 능력 침착하게 잘 하고 있네요. 아, 정말 빠르네요. 그렇죠. 예. 네. 지금 이 두 선수 몸을 보게 되면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선수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다부진 몸매를 그렇습니다. 갖고 있죠. 예. 네. 지금도 팔을 빼면서 김은결 선수가 상대의 왼팔을 감싸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상체를 완전히 제압한 상태에서 장체기를 아주 잘 성공을 시켰습니다. 아, 다부진 체격의 두 선수. 첫째 판을 홍사빠 디펜딩 챔피언 김은결 선수가 먼저 가져갔고요. 네. 이제 두 번째 판에 접어들겠습니다. 지금은 6학년 이제 동갑내기인데 이 두 선수들은 앞으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올라가서까지 예. 라이벌 구도를 형성할 것 같아요. 자, 오금 당기기 밑으로 파고듭니다. 자, 빠져나오는 김은결. 자, 정성재. 다시 오금. 장애 경기입니다. 아, 장애 네. 나갔네요. 지금 네. 지금 홍사빠 김은결 선수의 승리를 선언했어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격자의 발이 안 나간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군요. 네. 유재현 주심이 홍사빠 김은결의 승을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은결 선수가 작년에 이어서 네. 올해도 이 다람쥐급에서 우승을 차지하는군요. 네, 지금 볼까요? 기술이 들어간 상태였거든요. 그렇네요. 발이 걸쳐 있었네요. 발이 네. 걸쳤네요. 네. 이 김은결 선수의 경기 운영 능력인데요. 저기서 자칫하면 나갈 수 있는데 발가락에 힘을 주면서 지금 끝까지 네, 네. 안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잠깐 보였는데 대단합니다. 이게 이제 또 우승했던 경험 아닐까요? 그렇죠. 네. 네. 아, 최정호 감독이 얼싸안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문이 다 퍼졌어요. 은결이 형이 우승했대. 네. 네. 네, 친구들이 앉아가지고 지금 씨름을 가까운 곳에서 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등록부 다람쥐급 결승전 보내드렸고 이어서 이제 55kg 이하 등록부 사슴급의 결승전 김정환 선수와 김태진 선수. 아, 아주 뭐 흥미가 높은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네, 이 두 선수 역시 또 이제 2년 1개월씩 똑같이 경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 간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경남 산청초등학교 6학년 김정환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이 체급에 뭐 거의 최강자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맞아요. 올해만 벌써 이 3관왕에 올라와 있는 김정환 선수입니다. 자, 이어서 홍사빠 울산초등학교 6학년 김태진 선수입니다. 아, 김태진 선수, 자, 못지않죠. 작년 이 어린 씨름왕 2치급에서 바로 이 3위를 차지했었고요. 올해에도 대통령 기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예선전 보니까 네. 이 김태진 선수도 힘이 워낙 좋았었고. 그렇죠. 여기에 상대하는 청사빠 김정은 선수도 워낙 힘이 좋은 선수예요. 네. 네. 그러니까 또 신장과 체중이 두 선수가 매우 비슷합니다. 김정환 선수가 168, 홍사빠 김태진이 170. 2cm 차이가 나고 체중은 지금 같은 걸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씨름을 시작한 것도 역시 2년 1개월 전으로 두 선수가 똑같습니다. 자, 사승급 힘과 어떤 스피드를 모두 느낄 수 있는 네. 사승급의 결승전. 김정환, 김태진.
정말 최고의 라이벌 두 선수가 맞붙게 되겠고요. 첫째 판을 준비합니다. 시작됐습니다. 자물치기! 성공! 야, 순간적인 기술이 들어가면서 홍사빠 김태진 선수가 첫 판을 가져갔습니다. 아,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승부가 났습니다. 네. 오, 전략이 아주 좋았었는데요. 네, 김정환 선수가 2cm 작지 않습니까, 지금? 아, 밑으로. 자물치기. 네. 아래쪽으로 이렇게 탁 쳐지는 중심을 보자마자 지금 앞무릎치기를 성공시켰는데 2초 만에 끝났어요. 네. 예. 김정환 선수의 힘을 이용해서 그렇죠. 김태진 선수가 첫 판을 가져갔습니다. 김정환 선수가 이 올해 3관왕을 한 선수인데 이 선수를 상대로 2초 승부를 냈습니다. 네. 김태진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번에 또 어떤 전략, 머릿속에 어떤 구상을 할 수 있을지 김태진. 울산 초등학교 6학년, 김정환 선수는 상청 초등학교 6학년 선수 간의 대결입니다. 청사파 김정환 선수가 올해 전국대회 다 휩쓴 선수인데 네. 2초 만에 지금 첫 판을 내주고 말았어요. 네, 너무 허무하게 예. 첫 판을 내줬는데요. 자, 두 번째 판 시작합니다. 자, 안다리 내세요. 안다리 성공! 김태진! 청사파 김태진! 야, 난공불락이었던 김정환 선수를 꺾고 우승을 차지합니다. 자, 작년에는 2체급 3위에 올랐었는데 네. 올해 드디어 자, 이 씨름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대단하네요. 야, 승리의 네. 부위. 아, 수고했어요. 예. 아, 정말 대단한데요. 이 승부가 두 경기를 2대0 승부였는데 두 경기를 합쳐도 5초가 넘지 않았어요, 지금. 네. 아니, 상대가 지금 김정환 선수였단 네. 말이죠. 예. 정확하게 첫 번째 판 2초 승부, 두 번째 판 3초 승부. 대단한 김태진 선수의 기량입니다. 5초 컷이네요. 네. 예. 야. 최강 전력의 김정환 선수를 5초 만에 두 판을 모두 따내면서 대단한 이 실력이 느는 모습이 그렇죠. 보이네요. 그렇죠. 예. 상대가 올해 3관왕인데요. 자, 이희학 그 모건대학교 총장께서 지금 오셔서 관전을 하고 계시고요. 대한씨름협회 황경수 회장의 모습도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대전이 거의 뭐 이제 대학씨름의 불모지였었는데 모건대학교가 이 씨름부를 창단을 하면서 자, 이 씨름의 활성화에 대전 광역시가 이제 방아쇠를 당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등록부의 반달곰급의 결승전 55kg 이상의 체급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청사파 대구 매천초등학교 6학년 한도경 선수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씨름을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1년하고 6개월 정도 됐는데요. 식욕 조건이 워낙 좋아가지고 올해 증평인삼배 대회에서 항상 1위를 차지했던 전적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자, 이에 맞서는 경남 교방초등학교 6학년 조민서 선수입니다. 네, 시작한 시기는 앞서 한도경 선수와 비슷하고요. 교방초등학교 6학년 175cm, 80kg. 올해 이 거의 뭐 전대회를 1등을 했습니다. 시도대왕, 네. 대통령기, 회장기, 학산배, 소년체전까지 무려 5관왕을 달성하고 있는 홍사빠의 조민서 선수입니다. 한도경 선수는 지금 신장이 워낙 좋고 네. 체력, 체구가 워낙 좀 빼어나기 때문에 네. 조민서 선수도 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자, 두 선수의 이 체격차를 보게 되면요. 청사빠 한도경 선수가 신장은 5cm 크고요. 체중은 무려 27kg이나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좋은 조민서 선수이기 때문에요. 어떨까요? 자, 첫판 들부지기 안따르기 안따리 성공! 안따리 성공! 홍사빠 조민서! 역시 이 5관왕의 면모를 그대로 이 기술로 그렇네요. 보여주고 있는 조민서 선수입니다. 107kg의 한도경을 바로 안따리 기술로 넘어뜨리는 조민서 선수. 야, 이게 네. 바로 또 씨름의 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들배지기 지금 청사빠 한도경이 들어왔는데 네. 바로 아래쪽 이 안따리 걸기로 승부를 본 조민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김현근 감독. 네. 네. 상당히 이거야. 좋아하죠. 아, 이 표정이죠. 최정우 감독은 아쉬워요. 네. 네. 지금 뭐 체격 조건에서 월등히 앞서고 있는 이 한도경 네. 선수인데 조민서의 기술 씨름 앞에서 정말 크게 엉덩방아를 쪘어요. 자, 응원 열기도 아주 뜨겁습니다. 예. 네. 네, 지금 뭐 관중석에서 부모님들 모두 터져라 지금 두 선수 응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야, 이게 중계방송도 되면서 참 떨릴 텐데 네. 자기 어떤 실력을 다 발휘하고 나오는 선수들 보면 참 대단하게 느껴져요. 네. 네. 특히나 이 홍사빠 조민서 선수를 보게 되면은 한동현 선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 작은 체구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상당히 빨라요. 자, 자 밀어치기. 자, 들어서 들배지기 선거. 한도겸. 자, 그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야, 1대1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판을 준비하겠고요. 네. 자, 두 선수 모두 이제 들배지기가 주특기인데요. 홍사파 조민서는 이 한동영에게 들배지기를 전혀 시도를 못 하고 있어요. 네. 27kg이라는 무게차가 그렇죠. 나기 때문에 뽑아 들리죠. 네. 첫 네. 판의 패배를 만회라도 하듯이 가볍게 들배지기를 성공시키는 한동영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들배지기의 완성도에 있어서는 뭐 김보기 오면서 말씀하셨지만 이 회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죠. 완벽하게 지금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네. 제자리에 서서 들게 되면 상대가 방어를 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네. 근데 회전을 하게 되면은 들려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 중심을 잡기가 상당히 불안해집니다. 자, 응원전이 정말 뜨겁게 네.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판을 위해서 두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저희가 목소리가 서로 안 들릴 만큼 그러니까요. 열띤 응원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1대1 마지막 세 번째 판. 반달곰과 시름왕은 누가 될 것인지. 시작됐습니다. 자, 잡채기. 자, 들배지기. 들배지기. 여의치 않습니다. 자, 들배지기. 방어 잘했고요. 아, 방어하는 조민서. 자, 주심에 그대로가 선언이 됐고요. 지금 조민서 선수 삿바 유리하게 잡았는데 네. 밭다리 가는 척하면서 지금 뿌려치기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자세예요. 자, 그렇죠. 뿌려치기 성공! 조민서! 홍사빠 조민서! 반달공급 우승을 차지하는 조민서 선수입니다. 자, 올해 5관왕에 이어 씨름왕까지 6관왕이 이제 됐습니다. 조민서 야, 선수. 대단하네요. 올해 모든 대회를 휩쓸고 있는 조민서 선수. 네. 이 어린이 씨름왕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면서 대단한 지금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뭐 반달곰급 최강자로 이제 조민서 선수가 등극을 했는데 아, 조민서 선수 어머니가요. 네. 목소리 다 쉬실 것 같아요. 예. 네. 자, 지금 정확하게 밭다리 들어간 척 하면서 자, 뿌려치기 성공하는 모습이었어요. 사파 지금 자세가 참 유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네네. 그 유리함을 바로 이용해서 또 조민서 그렇죠. 선수였어요. 네. 알고 있었던 거죠 조민서 선수가. 그렇네요. 네, 본인보다 이제 큰 상대 지금 아주 이제 뿌려치기가 그 큰 상대를 상대해서 아주 유용한 기술인데 6관왕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이제 단체전 준결승전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아, 단체전 준결승전 이어지겠고 아, 유성구 이상민 의원도 네. 함께해 주셨네요. 예. 어린이 씨름을 함께 관람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단체전 준결승전 이어드리겠습니다. 이 경상남도 A, B팀이 붙겠고요. 역시 네. 경상남도 C팀과 경상북도 B팀. 네. 아, 역시 경상도 네. 남북도 아주 씨름의 강지역이죠. 예. 네. 이 씨름팀이 워낙 초등학교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구역을 나누어서 그러니까. ABC팀이 나왔습니다. 자, 단체전 A조, B조의 준결승전을 함께해 주실 최성섭 주심과 도상수, 정민철 부심. 경상남도 A팀 선수단 입장! 자, 먼저 경상남도 A팀 선수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7명의 선수들. 응원을 받으면서 입장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7명의 선수가 싸우고요. 7전 4선승제로 한가름이 나겠습니다. 네. 1번 이지환, 2번 정윤, 3번 라이어 빌레가스, 4번 박성빈, 5번 심준서, 6번 조민서, 7번 김민준 선수 순으로 출전을 하고 네, 이종훈 감독이 지도를 하고 김명근 코치가 함께 하겠습니다. 자, 경상남도 A팀의 선수 소개에 이어서 경상남도 B팀의 선수들이 이제 들어오겠습니다. 자, 양삼은 김대현 감독이 이끄는 경상남도 B팀의 모습이죠. 네, 워낙에 씨름팀이 많기 때문에 이제 B팀까지도 나오게 됐죠. 네. 1번 박찬민, 2번 정성재, 3번 양승욱, 4번 김유민, 5번 정석준, 6번 이승환, 7번 차산해 선수 순으로 출전하겠습니다. 네. 양삼은 감독과 김대현 코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A, B를 나누는 어떤 기준이 특별히 좀 있을까요? 아, 이 지역을 나누지 않으면은 네네. 네, 7명만 출전을 할 수 있는데 A, B팀 나누면은 많은 선수들에게 아. 단체전 출전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다양한 또 네. 학교에서 나올 수도 있겠고요. 예.
자, 연합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경남 A, B 지역의 연합팀의 대결, 네. 준결승전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도 다른 학교 학생들과 이렇게 또 호흡을 맞추면서 경기를 가지니까 네네. 좋은 또 경험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또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이 친구들은 서로 이 전지훈련도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네. 네. 자, 먼저 첫 판은 B등록 다람쥐급의 선수가 들어오겠습니다. 이지환 선수와 박찬민 모두 네. 4학년 학생이에요. 그렇죠. 청사빠 이지환 선수 140cm 40kg 4학년 학생 굉장히 귀엽죠. 귀엽네요. 네. 네. 개방초등학교 박찬민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다람쥐급 B등록 선수의 첫째 경기 자, 시작됐습니다. 자, 밀어치기! 이지환! 그렇네요. 청사빠 이지환 선수. 자, 지금 뒤로 도망가고 있었던 박찬비 선수를 따라가면서 밀어치기로 한 판을 먼저 네. 가져간 이지환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뭐 이제 씨름을 시작을 했고 아직 어린 4학년 선수이기 때문에 자, 지금 네, 도망가는데 그대로 따라가면서 밀어치기 성공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똘망똘망한 눈망울이 네. 이 경기에 들어오면 아주 집중력 있는 눈망울로 바뀌는데 네. 아, 자, 청사파 이지환 선수가 먼저 첫 판을 가져갔습니다. 방과후 체육활동에 이제 씨름을 접하게 되면서 이 어린 친구들은 씨름을 거의 뭐 취미활동을 하듯이 그럼요. 하는 네. 거거든요. 씨름의 재미를 느끼고 씨름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사람과 사람이 살을 맞대면서 또 스포츠를 하는 또 종목이 네. 씨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배울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판 박찬민 팔을 뺐고요. 자, 흔들흔들 거리고 있는 두 선수. 네. 씨름하는 거. 잡채기! 열지 않았습니다. 자, 그대로. 씨름하는 것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예. 네. 잡채기 시도를 했는데 열지 않았고요. 또 잡채기고요. 자, 바다리 피했던 바다리. 박찬민. 다시 연속 바다리 기술 이지환. 앞무릎치기 성공! 박찬민! 공사빠 박찬민! 네. 자, 어려운 승부 끝에 두 번째 판을 따내는 박찬민 선수예요. 대단합니다. 사빠가 지금 상당히 예. 길어 보이네요. 예. 아직까지 이 어린 친구들에게는 사빠가 너무 길게만 느껴지는데요. 네. 쭉 늘어서 이제 바닥을 거의 쓸고 다니고 있는. 네. 4학년 학생들의 모습. 자, 지금 앞무릎치기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 네. 아, 네.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 이게 넘어질 때 약간 좀 예. 입에 부딪힌 것 같은데요. 아, 네. 어깨에 아, 입을 조금 그렇네요. 부딪혔던 예. 것 같은데. 아주 씩씩하게 네. 경기를 잘 치르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아, 좀 보세요. 정말 멋지게 삿발을 잡고 있어요. 네. 눈도 똥망똥망하고. 그렇습니다. 네. 자, 청사빠 이지환. 홍사파 박찬민 단체전 준결승전 첫 경기 이제 마지막 판입니다. 자, 세담루급도 신중한데요. 네. 네. 마지막 판. 자, 밧다리. 자, 밀어치기. 자, 열지 않았습니다. 한 번씩의 기술을 주고받았고요. 자, 밧다리. 잡채기. 자, 성공. 아, 근데 아, 누가 먼저 네. 떨어졌을까요? 자, 비디오 판독 요청을 네. 하고 있는 최성섭 주심인데요. 아, 이지환 선수는 내가 이긴 것 같다. 예, 네. 이런 표정인데 네. 일단 비디오 판독으로 가야 돼요. 예. 자, 지 선수 또 비디오 판독 기다리는 표정도 굉장히 네. 귀여운데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밧다리 이후에 잡채기가 끝까지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아, 지금 아. 두 선수의 팔들이 그러니까 팔이 뭐... 바깥쪽에 있어서 네, 박찬민 선수가 동시에 닿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네, 저희는 일단 판결하기가 쉽지 않고요. 비디오 판독 결과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동시에 떨어졌군요. 동시에 네. 닿았습니다. 지금 박찬민 선수 보셨어요? 네. 동시라고 아, 하니까 네. 한숨을 다행이다. 아, 이렇게 네. 하고 들어갔어요, 다시. 네,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본인은 진 걸로 봤던 것 같아요. 예, 박찬민 네. 선수가. 하지만 판독 결과 동시에 네. 떨어졌다고 지금 나와서. 예. 자, 이지환 박찬민 선수. 비디오 판독 끝에 다행이다라는 표정을 지었는데 네. 지금 1대1에서 네. 무승부 그리고 다시 경기 재경기 네, 치열합니다. 마지막 판 자, 또 한번 팔을 뺐어요. 잡채기 또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박찬민 잡채기! 아, 열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어요. 밧다리! 다시 피하는 박찬민
자, 배지기 성공! 천삼바 이지환 비등록 다람쥐급 첫 경기를 가져가는 네. 이지환 선수고요. 아, 울음이 터지고 말았어요. 박찬민. 아, 어떡하죠 이거. 아, 네. 위로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감독님. 아, 지금 네. 위로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아. 네. 얼마나 지금 이제 승부근성이라고 하죠. 야, 얼마나 승부근성이 강하면 시합에서 쳤다고 지금 눈물을 보이고 있어요. 아, 억울한 것 뿐에. 속상하죠, 속상해요. 네. 생각할수록 속상해. 네. 네. 아, 지금 네. 괜찮아요. 눈물이 그치지 네. 않고 있는데 잘 싸워줬습니다. 정말 잘 싸웠어요. 박찬민 선수. 네. 자, 어쨌든 첫 경기는 경상남도 A팀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1-0 이어지고 있고, 이제 등록부의 이제 다람쥐급 네. 정윤 선수와 정성재 선수가 이제 경기를 갖겠습니다. 네. 6학년 학생이에요. 자치전은 이제 비등록 선수, 등록 선수, 또 비등록 선수, 등록 그렇죠. 선수 이렇게 그 차례대로 예. 선수들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이 정성재 선수와 이 정윤 선수, 예. 등록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정성재 선수, 정윤 선수 소년체전에서도 이 입상을 했던 아주 실력파들입니다. 네,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던 선수인데 자, 남기기! 오금 남기기! 자, 필승! 장외 경기입니다. 자, 장외로 네. 넘어갔습니다. 아, 역시 등록 선수들로 빠르네요. 넘어오니까 네. 상당히 지금 경기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전국대에서도 많이 싸워봤던 두 선수의 대결인데 네. 이 체급 최상급에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 여기서 오른발이 나가면서 아쉽게 네, 장애 경기가 됐는데요. 자, 이제 장 외로 나갔기 때문에 3초 만에 이제 재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치기! 다시 빠져나왔어요. 자, 잘 피했고요. 정윤. 다시 그대로. 지금 경상남도 A의 정윤 선수에게 지금 경고가 주어졌네요. 예. 네. 자, 밀어치기. 자, 자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어요. 홍사빠. 정성재 네. 선수 중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네, 저기서 만약에 넘어지지 않았다면은 두 선수가 이제 재경기가 되는데요. 사빠를 두 선수가 놓친 상황에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사빠를 네. 다 놓쳤고 이 부분에서 슬쩍 예 끌어치기를 했는데 네. 네. 아, 중심을 못 잡고 넘어졌어요. 아, 네. 중심을 잡지를 못했어요. 정성재 선수가 아쉽게 첫째 판을 내줬고 자 정윤 선수가 첫 판을 따내면서 1-0 첫 경기도 경상남도 A팀이 이겼기 때문에 네. 두 번째 판 중요할 수 있는데 역시 아, 경고가 주어졌어요. 자, 지금 경기 복장의 문제가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규정된 삿바나 규정된 복장을 이, 착용하지 않고 나오게 되면 경고를 받게 되는데요. 자, 홍사빠에게 또 경고가 네, 경고를 받습니다. 시작됐고요. 오금쪽. 오금당기기. 오금당기 빼냈고. 다시 보라를 칩니다. 밀어치기. 밀어치기. 아, 마지막 되치기가 있었는데. 자, 비디오 판독으로 가네요. 마지막 되치기를 시도했었고 단체전 치열한데요. 벌써 그렇죠? 비디오 판독이 두 번이나 그럴까요? 나올 만큼 지금 승부를 추신마저도 지금 보기가 힘들 정도로 치열한 승부. 아 지금 네. 자 천사빠 정윤 선수의 왼쪽 팔꿈치 위험해 보입니다. 무릎은 어떤가요? 무릎도 단 것 같고요. 홍사빠 네. 체기가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비디오 판독 결과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 홍사빠는 닿지 않은 것으로 네, 보이고 있고요. 네. 자, 판독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홍사빠 정성재 선수가 두 번째 판을 가져갔습니다. 1-1. 아, 정말 치열한 경기가 이 등록부 다람쥐급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엉덩이가 달랑말랑했는데 아, 등사빠 체기가 성공을 했습니다. 두 선수 역시 만만치가 않은데요. 전국 네. 소년체전 2, 3위 선수들답게 1-1. 정말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 되치기. 네. 거의 뭐 예. 네, 홍사빠 이 정성재 선수의 엉덩이가 모래판 위에서 약 5cm도 안 떨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이제 승부는 1-1. 마지막 판에서는 결정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판. 짬으로 치기. 짬으로 치기. 잡치기 잡치기. 잡치기 성공. 정윤. 정사빠 정윤. 자, 앞으로 치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사빠 정윤 선수가. 자, 결국 두 번째 경기도 경상남도 A팀이 가져가면서 2대 0을 만들었어요. 정말 빠르게 진행됐고 앞무릎 치기를 무색하게 만들었던 네. 접책이 지금 계속해서 이 정윤 선수에게 앞무릎 치기를 시도한 이 정성재 선수. 자, 상대방이 이렇게 된다면 쉽게 방어를 하게 되죠. 다양한 기술을 좀 선보일 필요가 있었는데 네. 자, 정윤 선수. 자, 첫째 판 두 번째 다 경상남도 A팀이 이겨서 네. 2대0 됐고 이제 세 번째 경기는 비등록 4승급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정사빠 라이어 빌레가스 선수가 들어왔고요. 자, 이 외국인 선수인데 씨름을 접하면서 씨름의 매력에 빠져서 네, 지금 이제 씨름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네. 상대인 양승욱 선수. 자, 자 오금쪽! 자, 아, 자, 오금을 잡고 밀어치기를 네. 했는데 장애 경기가 됐습니다. 양승 선수는 앞서 이제 개인전 경기를 치고 나서 이제 바로 단체전에 또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개인전에서는 아쉽게 이제 우수 네. 문턱에서는 좌절이 됐었던 양승 선수였는데요. 다시 아, 시작됐고요. 앞무릎 치기, 오금 당기기, 빗장거리 여의치 않았습니다. 안타리 다시 풀려나는 빌레가스. 자, 다시 오금 당기기, 오금 당기기. 야, 치열해요. 버텨내고 있어요. 자, 양승 잘 방어하고 있고요. 자, 라이블레가스 계속해서 자, 밧다리 밑으로 빠져나옵니다. 있습니다. 자, 그대로 선언이 됐고요. 아,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치열한 승부. 자, 오금 당기기. 자, 오금 당기기. 장외로 넘어갑니다. 아, 도동초등학교 라이블레가스 계속해서 오금 당기기 밀어치기 시도를 하고 있는데 예. 양승우 선수 아주 방어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째 판에 네. 어떤 수많은 기술들이 오고 갔었는데 여의치가 네. 않았고요. 아, 라이블레가스 선수 대단한데요, 지금. 예. 지금 시작과 동시에 32초간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공격도 공격이었지만 또 이 양승우 선수 방어가 또 상당히 좋습니다. 자, 첫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28초 남았어요. 자, 안따리. 안따리. 밧다리, 안따리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양승호. 밧다리! 자, 밧다리! 퇴치기 성공! 아, 퇴치기 성공! 빌레가스. 정사빠 라이어 빌레가스가 첫 판을 가져갔습니다. 자, 2대 0으로 앞서고 있는 경상남도 A 빌레가스 선수가 또 자, 한 판을 먼저 앞서가면서 네. 점점 유리한 고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밧다리가 빠졌지만 이미 중심이 무너졌던 양승욱. 이번에 양승욱 선수가 너무 멀리 있는 빌레가스 선수의 다리를 공략을 했어요. 네. 네, 본인의 중심이 좀 잡혀있는 상태에서 밧다리 기술을 가야 되는데 너무 멀리 있는 밧다리 기술을 걸다 보니까 뒤치기 기술을 당하고 말았죠. 어, 체력이 대단한데요. 네. 지쳐 보이지 않아요. 자, 두 번째 판. 두 선수 좀 지쳤나요? 잠시 이제 탐아 오금 당기기 빌레가스. 자, 수비하는 양승욱. 자, 아무리 오금 당기기 밀어치기 성공. 양승욱. 자, 네, 이번에 양승욱 선수가 두 번째 판을 가져가면서 1대 1. 네, 이번에는 오금 당기기로 밀고 들어오는 이 빌레가스 선수 밀어치기로 한 판을 만회한 양승욱 선수입니다. 네. 에너지가 넘쳐요. 역시 초등학교 선수들. 그렇습니다. 네. 빌레가스는 이 오금 당기기 기술을 상당히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계속해서 지금 시작과 동시에 오금 당기기 밀어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다양한 기술을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한 기술을 계속 사용하면 상대가 이 대비를 하게 마련이거든요. 네. 자, 한 판씩을 나눠 가진 두 선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판을 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 판! 자, 또 한 번 빌레가스 오금을 잡을까요? 네. 네.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는 두 선수인데요. 네. 자, 또 다시 오금 잡았어요. 오금 당기기! 다시 풀려나고 있는 양승욱.
오금 당기기 방어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암으로 치기! 아, 그러나 밀어냈는데 대치기에 대치기 당했어요. 홍사빠 양승우 선수가 세 번째 판을 가져가면서 2-1. 자, 결국 경상남도 B팀이 첫 경기를 이제 가져갑니다. 네, 이제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네. 자, 이제 경상남도 A대 경상남도 B 2-1이 됐습니다. 팀 간의 성적. 아, 이번에 앞무릎치기는 조금 아쉬웠어요. 계속해서 이 앞무릎치기 오금 당기기 대비를 하고 있었던 양승우 선수 대치기를 성공했습니다. 예. 자, 이제 등록부의 4승급의 경기입니다. 홍사빠 이 박성빈 선수, 홍사빠는 김유민 선수입니다. 네, 55kg 이하 선수들 있죠. 네. 자, 박성빈 선수는 올해 소년체전 청장급에서 2위를 차지했던 전적이 있고요. 아, 상대인 홍사빠 김유민 선수는 대통령기에서 1위를 차지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2위와 1위 간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체중은 두 선수가 같고요. 청사빠 이 박성빈 선수가 신장은 5cm가 큽니다. 아, 들배지기와 오금 당기기가 뒤인 선수들인데요. 자, 네 번째 경기. 자, 들배지기. 자, 뽑아 들었어요. 안다리, 안다리, 안다리 풀렸고요. 자, 다시 들배지기. 빙글 돌면서. 자, 다시 한번 뽑아 듭니다. 들배지기. 안다리. 아, 안다리 풀려났고요. 밀어치기. 아, 무릎이 닿은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일단 예,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홍사빠 김유민 선수 네, 지금 들어갈 때 예, 이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예, 네. 무릎이 닿은 것 같아요. 홍사빠 김유민의 왼쪽 무릎이 예. 닿던 것일까요? 자, 비교 판독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지금 왼쪽 예. 무릎이었는데 무릎판이 고르지 않은 상황에서 저게 닿는지 안 닿는지 참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결과 나오겠습니다. 아, 그렇네요. 홍사빠 김유민 선수의 무릎이 닿으면서 박성빈 선수가 첫 판을 가져갑니다. 아, 김수환께서 상당히 예리한데요. 저는 미처 그 왼쪽 무릎을 못 봤는데 그거를 아, 발견을 했습니다. 딱 보이더라고요. 네. 예. 지금 자. 이 안다리를 걸고 야, 지금 이 부분이었었죠. 네. 네. 무릎이 모래판을 스치고 말았던 김유민 선수. 자, 아쉽게 한 점을 먼저 내줬어요. 네. 김유민 선수가 뭐 청장급 대통령기 우승을 차지할 만큼 네. 대단한 실력자인데 그러니까 기술을 가다가 사실 좀 애매한 상황에서 무릎이 닿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자, 씨름 경기 규정. 무릎 이상의 신체 부위가 모래판에 닿으면 패하게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판. 자, 들배지기. 자, 뽑아들고 있어요. 안따리 기술. 자, 밖으로 빼 잡았고요. 덮거리 성공! 홍사빠 김유민. 아, 들배지기 하는 거를 알고 이제 덮거리로 기술이 들어갔었던 김유민 선수였습니다. 네. 지금 상대가 키가 크거든요. 이 홍사빠 이 정석준 선수는 원래 밑으로 파고드는 스타일의 씨름을 하는데 상대가 크기 때문에 변칙적으로 지금 팔을 뺀 상태에서 덮거리 기술을 성공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뭐 눈빛 보세요. 예, 무조건 이기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보일 정도로 네. 아, 두 선수 경기에 임하는 태도 대단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판. 자, 들배지기 다시 뽑아 들었어요. 박성빈. 들배지기 밀어치기. 열차 났습니다. 다시 한번 들배지기. 들배지기 대치기 성공. 홍사빠 김유민. 야, 연속 두 판을. 아, 지금 뭐 들배지기 꼼짝없이 예. 당하나 싶었는데. 거의 다 넘어간 상황에서 대치기가 아, 지금 됐어요. 대치기를 당했군요. 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네. 자, 넘어가는 상황에서 네, 들배지기 먼저 시도했지만 자, 정석준 선수에게 아, 김유민 선수에게 대치기를 당했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서 경상남도 A팀이 3-1로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비등록 반달공급의 심준서 그리고 정석준 선수가 경기를 갖겠습니다. 자, 심준서 선수 도동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네. 지금 경상남도 A팀을 보면 임평초등학교, 충무초등학교, 도동초등학교, 신원초등학교, 규봉초등학교 이런 선수들이 있어. 아, 자, 밀어치기! 아, 밀어치기! 말씀드리는 순간 심준서. 자, 경기시간 1초 만에 네. 아, 이게 선수들을 소개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승부가 예. 워낙 빨리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조금 천천히 해도 될 텐데. 네,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예. 네,
지금 뭐 시작과 동시에 강한 밀어치기를 성공시키면서 한 판을 먼저 가져간 심준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상남도 B팀도 역시 교방초, 신어초, 도동초, 계룡초, 청천초 이런 여러 학교의 선수들이 포진이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첫 판을 가져왔던 청사빠의 심준서. 이번 경기를 따내면 경상남도 A가 결승에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렇죠. 자, 두 번째 판. 자, 두 선수 팔을 뺐고요. 자, 패지기 성공이래요. 청사빠 심준서. 아, 뭐 월등한 실력을 과시했던 심준서. 두 번째 판마저 가져오면서 경상남도 A팀이 이렇게 되면 네. 다섯 번째 경기도 가져가면서 4-1로 결승에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경상남도 이 씨름팀이 많다 보니까 이 취미활동으로 씨름을 하는 비등록 선수들도 이 선수들과도 접해볼 기회가 많아서 그런지 경기력, 네. 경기력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4-1로 경상남도 A팀이 B팀을 꺾으면서 이제 결승에 먼저 올라갔습니다. 아, 심준서 선수의 어떤 네. 기량이 월등하네요. 네, 지금 예. 비등록 선수인데 기술은 거의 뭐 이 선수급에 가까운 기술력을 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단체전 결승의 한 자리가 먼저 결정이 됐습니다. 경상남도 A팀이 4-1로 B팀을 꺾고 이제 결승에 올라갔고요. 이제 마지막 단체전 준결승전 경상남도 C팀과 경상북도 B팀이 이제 경기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C팀과 경상북도 B팀. 경상남도 C팀 선수단 입장. 자, 먼저 경상남도 C팀 황희루 감독이 이끄는 7명의 선수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C팀은 황희루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조민재, 송백호. 자, 1번 조민재, 2번 송백호, 3번 정혜환, 4번 김정환, 5번 조대영, 6번 박진성, 7번 민지현 선수 순으로 출전을 하고 황희루 감독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네. 경상남도 C 팀은 삼청 초등학교 선수들로만 다 지금 뿌려져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다른 초등학교 선수가 필요 없을 만큼 단단한 이제 선수 구성을 가지고 있는 삼청 초등학교였고요. 자, 이어서 경상북도 B 팀에 7명의 선수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경상북도 B 팀은 심평초, 호선암초가 이제 섞여 있습니다. 예. 1번 김지우, 2번 최윤성, 3번 김지성, 4번 이상범, 5번 장유로, 6번 장주호, 7번 김도진 선수 순으로 출전을 하고 백종필, 장기령 감독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경상남도 C 팀과 경상북도 B 팀의 단체전 준결승 경기 네. 이제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번 씨름왕 대회는 이 경상도 지역이 아주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아, 파이팅이 좋아요. 자, 이렇게 응원을 통해서 또 기세를 올리고 있는 두 팀의 선수들. 자, 먼저 첫 경기는 비등록 다람쥐급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조민지 선수와 김지우 선수가 첫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45kg 이하의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네. 역시 4학년 선수들 간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자, 조민재 선수 신장 135고요. 체중이 30kg고 상대인 김지우 선수는 140cm 신장에 40kg. 체중은 일단 10kg 차이가 나고 있어요. 네. 네. 자세를 바짝 낮추는 두 선수들인데요. 네. 첫째 판 시작됐습니다. 자, 잡채기 밀어치기 성공! 경사파 조민재! 조민재! 자, 지금 비등록 선수이긴 하지만 3학년 9월부터 씨름을 시작해서 이제 1년 차에 접어든 예. 네, 선수예요. 아, 잡채기를 피하면서 네. 바로 밀어치기로. 밀어치기로 예. 네, 승부를 하는 모습. 자, 조민재 선수와 김지우 선수의 4학년 학생끼리의 비등록 다람쥐급 경기. 아직 두 선수 모두 앞무릎치기가 주특기로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 서로에게 주특기 기술을 구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판. 자, 들배지기 시도하는데요. 자, 잘 안 들려요. 박다리! 박다리! 아, 박다리 성공! 네. 끝까지 버텼던 조민지 선수인데 자, 홍사파 김지우 선수가 두 번째 판을 가져갔습니다. 네, 두 번째 판은 기다리지 않고 이제 시작과 동시에 밧다리 기술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네. 먼저 들어갔긴 했는데 네. 바로 또
아, 지금 청사빠에 조빈재 선수가 먼저 들어가고 예, 홍사빠 예. 김지우 선수가 퇴치기를 성공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이제 밧다리 기술은 서로에게 밧다리 기술이 되거든요. 맞아요. 네. 자, 한 판씩 나눠 가진 두 선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판. 네. 아, 시작됐습니다. 네, 응원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잘 안 들리죠. 자, 호미그리 자세를 안 오금 당기기, 오금 당기기, 오금 당기기. 안다리 피하고요. 자, 잡채기. 잡채기 성공. 홍사빠 김지호. 조민재의 오금 당기기를 잡채기로. 자, 그치기를 성공했습니다. 자, 경상북도 B팀이 첫 경기를 잡아냈군요. 1-0으로 이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이제 오금 당기기를 들어오는 이 조민재를 가볍게 잡치기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힘든 첫 경기를 치렀던 네. 김지우 선수의 모습이었고 자 이제 등록 선수의 다람쥐급 경기입니다. 6학년의 송백호, 또 5학년의 최윤성 선수예요. 네, 앞선 선수와 똑같은 다람쥐급이거든요. 네. 45kg 이하. 근데 이제 학년이 높죠. 청사빠는 송백호 6학년, 홍사빠 최윤성은 5학년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신장 차이가 많이 나네요. 두 선수 신장 차가 무려 23cm나 네. 나오고 있어요. 첫 재판! 자, 들고 들었습니다. 자, 안타리, 안타리 들어갔어요. 안타리, 안타리, 안타리! 안타리 끝까지 들어갔는데요. 자, 최윤성. 계속 당겨야죠. 삿발을 더 당겨야 됩니다. 아, 밀어치기! 그러나 밀어치기로 송백호 선수가 첫 재판을 가져갔습니다. 최윤성 선수. 자, 안타리 기술 시도는 좋았습니다. 근데 삿발을 조금 더 세게 당기면서 상대방의 이 상체가 젖혀질 수 있도록 자, 강하게 좀 밀어붙일 필요가 있었는데요. 자, 송백호 선수의 밀어치기. 지금 그치 기술에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 네. 자, 상대가 키가 너무 커요, 그렇네요. 지금. 네, 밀어야 되는데 안 밀려요. 상체가 예, 제압이 되지 않자 바로 이제 뒤치기 기술이 들어왔죠. 그렇습니다. 자, 첫째 판을 청사빠 송백호 선수가 가져가면서 1-0. 네. 심장의 우위를 이용하고 있는 송백호 선수입니다. 두 번째 판. 자, 들배지기 성공. 성공. 크게 한 판 가져갑니다. 완벽하게 들어갔네요, 들배지기. 자, 두 번째 경기는 경상남도 C팀이 가져가면서 네, 1-1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비등록 4승급의 경기가 펼쳐지겠고요. 아, 뭐 완전히 네, 뽑아들고 뭐 있는 큰 신장을 송백호. 이용해서 허리 위까지 번쩍 들어올렸어요. 예. 네, 저 높이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아, 무릎 위까지 끌려 올라가서 완벽하게 네, 승부를 내는 모습. 정말 대단한 들배지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경기는 1-1. 이제 세 번째 경기, 비등록 4승급의 경기입니다. 네, 55kg 이하 선수들이죠. 청사빠는 5학년 학생의 정예환, 그리고 홍사빠는 4학년의 김지성 선수예요. 네, 이제 씨름을 시작한 지 6개월이 된 청사빠 정예환 선수입니다. 5금 당기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는 선수고요. 예. 상대인 홍사빠 김지성 선수. 씨름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2학년 때 씨름을 해서 이제 2년 차에 접어들어. 아, 물치기 밀어치기 성공. 네. 홍사빠 김지성. 아, 환한 웃음으로 네. 감독님한테 다가오는 김지성 선수예요. 예. 지금 2년째 취미 활동을 하고 네. 있는데 씨름을 정말 좋아한다고 해요. 지금 안무르치기가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밀어냈어요. 예. 예. 이긴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환하게 웃어서 김지성. 이 어린 친구들한테 제가 이 씨름의 매력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빠르게 승부가 나는 것, 그다음에 상대를 이렇게 넘기는 것에서 좀 희열을 느낀다고 그렇군요. 하더라고요. 예. 네. 그런 재미를 갖는 건 좋죠. 자, 또 다시. 아, 너무 빨리 시작했어요. 네, 네. 주심의 시작 신호가 있어야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네. 급해요. 지금 마음이. 저게 뭐지? 네. 경고 마패입니다. 네. 네. 혹시 저 지금 심판에게 물어본 것 같은데요. 저 왜 경고 줬냐고. 네. 네. 자, 심판의 시작 전에 네. 두 선수가 움직이면서 빨리 승부를 내고 싶었던 그렇습니다. 김지성 선수 예. 경고를 하나 받았습니다. 자, 됐고요. 어금 당기기. 자, 등 삿바 치기. 뒷무릎 치기. 밀어치기. 잡채기. 잡채기. 홍사빠 김지성. 네. 지금 또 경고 주는 줄 알고 제시어를 씌었는데 네. 네. 승리 선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김진성 선수가 경기력이 상당히 좋네요. 네. 지금 최성섭 주심이 수신호만 하면은 뭐 주는 줄 알고 지금. 네. 자, 지금도 네, 승산발 치고 배지기가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네. 넘어졌어요. 네. 자, 세 번째 경기를 예. 네. 경상북도 지금, 네. B팀. 지금 왜 뭐 지금 또 왜 네. 저에게 뭐라고 하냐 승리 선언이었는데 경고 주는 줄 알고 또 네. 잘했습니다. 아, 예. 김지성 선수 귀여워요. 네. 자, 경상북도 B팀이 이제 2-1로 앞서가고 있고요. 이제 네. 등록부의 사승급의 김정환과 이상범. 자, 이제 등록 선수들인데 그렇습니다. 아, 성사파 김정환 선수 3관왕에 빛나는 전적을 가지고 있고요. 홍사파 이상범 올해 열렸었던 회장기 용사급 3위까지 차지한 전적이 있습니다. 자, 전적만으로 본다면 청사파 김정환이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시작됐고요. 자, 들배지기 성공!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한 판을 먼저 야. 가져갑니다. 김정환 선수가 뽑아들었고 네. 직접 끝난 그 개인전에서 이 우승을 못한 어떤 한을 단체전에서 네. 풀고 있어요. 예. 시작과 동시에 상대방을 뭐 거의 뭐 허리 위까지 그러니까, 들어 올렸어요. 네. 네. 자, 다시 한번 느린 화면 나오고 야, 있는데요. 같은 6학년 학생인데 네. 힘 차이가 많이 나네요. 지금 저 정도 높이 들면요. 상대방이 떨어지는 그 높이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의 무게에 본인이 넘어갈 맞아요. 만한 높이였어요. 네.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김정환 선수가 첫 판을 따냈고요. 이상범 선수도 이 용장급 회장기에서 3위를 기록한 전력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이 준결승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실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기량차가 월등히 나는 첫 번째 판이었습니다. 두 번째 판. 자, 또 다시 뽑아들었어요. 네, 또 한 번 펀치 아웃. 틀려지기 성공. 야, 뭐 알고도 당하는 기술이네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두 판 모두 들배지기. 이 김정환 선수도 상당히 매서운데요. 네. 입도 안 벌리네요. 네. 네. 뭐 숨도 지금 이겼으면 기쁠 만도 한데요. 네. 네. 전혀 이제 표정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들배지기. 완벽한 들배지기였습니다. 첫 판, 두 번째 판 다 따내면서 이제 네. 2-2 아주 박빙의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비등록 반달곰급의 청사파 5학년 학생의 조대영, 홍사파는 6학년의 장유로 선수입니다. 네, 55kg 이상의 선수들이죠. 삼청초등학교 5학년 조대영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 그 열렸었던 그 선수권부의 전적을 가지고 있는 장유로 선수로 바뀌었나요, 선수가? 네, 장유로 선수죠. 네. 아, 때리기 수 성공합니다. 네. 그대로 넘어지네요. 홍사파 장유로 선수가 첫째 판을 가져갑니다. 2-2 승부이기 때문에 다섯 네. 번째 경기가 이 두 팀에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경기 첫째 판을 홍사파 장유로 선수가 가져가면서 1-0. 신장 차이가 지금 거의 한 30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정확하게 지금 29cm 차이가 네. 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체중은 오히려 이 청사파 조대영 선수가 70kg, 5kg 더 나가는데 신장 차는 홍사파가 29cm가 더 큽니다. 시작됐습니다. 자, 또 다시 한 다리 성공. 성공. 홍사파 장유로. 네, 큰 키를 앞세워서 다리 기술로 두 판을 모두 가져간 장유로 선수입니다. 자, 이 중요한 다섯 번째 경기를 경상북도 B팀이 가져가면서 이제 3-2로 앞서 나가기 시작하는 경상북도 B팀입니다. 네, 막상 막합니다, 지금. 자, 이제는 등록부의 반달곰급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청사파 6학년의 박진성, 홍사파는 역시 6학년 학생 장조 선수입니다. 자, 이제 55kg 이하 선수 등록이 된 네, 네. 등록 선수들 간의 대결일 텐데요. 박진성 선수는 올해 열렸었던 선수권에서 역사급 2위를 차지한 전적이 있습니다. 홍사파 장조는 아직까지 주요 전적은 없는 상태이고요. 주특기 기술은 두 선수가 모두 들배지기 기술을 주특기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금닭에게 밧다리 성공! 박진성! 자, 들배지기가 주특기인데 오금당기기로 상대를 슬쩍 속여놓고 밧다리 기술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깔끔하게 기술이 들어갔었던 박진성. 경상북도 C팀은 무조건 이 경기를 잡아야 이제 마지막 경기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아, 밧다리. 네, 지금 허리사빠도 완벽하게 잡지 못한 상태에서 밧다리를 걸었는데 예. 꼼짝없이 장조 선수가 당했어요.
미끼를 잘 던졌네요. 네. 그렇죠. 박진성 선수가. 네. 아마 이 장주 선수는 상대가 들배지기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을 텐데. 네. 예. 신중한 표정의 장주호 선수. 반대편 황사빠는 박진성 선수입니다. 자, 들배지기 잡채기 성공. 이번에 장주호 선수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예. 네. 1대1을 만드는 장주호. 이번에는 본인의 주특기 기술을 잘 활용해서 잡채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장주호 선수. 자, 이제 1대1. 네. 마지막 세 번째 판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점점 이 응원의 열기는 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네. 경상북도 B팀은 이 판을 잡으면 결승에 올라가고요. 경상남도 네. C팀은 이기면 마지막 일곱 번째 경기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상당히 어깨가 무거울 텐데요. 네. 네. 박진성과 자, 오금당기 또 이제 역으로 본인 오금당기 서거! 서거! 홍사빠 장주호! 자, 2대1로 여섯 번째 경기를 가져가면서 결국 4대2로 경상북도 B팀이 결승에 올라갑니다. 자, 첫 번째 판 본인이 그 상대의 오금당기기 속임수에 첫 판을 내줬는데 자, 네. 마지막을 자, 본인이 이제 오금당기기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승부가 갈리게 되는군요. 예. 네. 아, 장주 선수가 마지막 세 번째 판을 따내면서 네. 팀에 아주 값진 결승 행을 만들어줬습니다. 네. 자, 격이 이렇게 되면서 단체전 결승은 경상남도 A팀과 경상북도 B팀이 이제 결승에서 붙게 되겠군요. 예. 아, 뭐 오늘 특히나 선수보다도 이 감독들 또 이 응원전을 펼치는 학부모들의 열기가 더욱더 예, 네. 뜨거운 것 같습니다. 예, 초등학교 예. 경기는요. 이 경기의 열기 못지않게 이 응원전의 열기도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중계 첫날 14회 전국 어린이 씨름왕 대회에 피날레를 장식할 네. 단체전 결승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경상남도 A팀과 경상북도 B팀이 이제 결승에서 붙겠습니다. 네. 하, 정말 이 경기 못지않게 응원전도 정말 치열해요. 아, 이게 한참 네. 응원이 진행되면 제가 김수현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지금 큰 응원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네. 더욱더 분발을 해야 되겠네요. 네. 네. 자, 네. 단체전 결승전. 자, 이종민 주심, 또 막원일 이근식 구심이 이 결승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김영훈 감독이 세령탑을 맡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A팀 선수단 입장. 자, 먼저 경상남도 A팀 이정훈, 김현근 감독이 이끄는 7명의 선수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용 선수들이 또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6번 팀 들고 있고요. 1번 이지환, 2번 정윤, 3번 라이브레가스, 4번 박성빈, 5번의 심준서, 6번 조민서, 7번 김민준 선수 순으로 출전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경상남도 A팀의 7명의 선수들 소개를 마쳤고 자, 이에 맞서는 경상북도 B팀 백종필 장기령 감독이 이끄는 7명의 선수들 입장하고 있습니다. 자, 앞선 경기에서 경상남도 C팀을 무찌르고 올라왔죠. 네. 네. 응원팀들 보이고 있고요.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의 네. 대결. 1번 김지우, 2번 최윤성, 3번 김지성, 4번 이상범, 5번 장유로, 6번 장주호, 7번 김도진 선수 순으로 출전하겠습니다. 네. 비등록, 등록 순으로 이제 체급별로 경기를 치를 7.4선승제의 단체전 결승전. 아무래도 저희가 뭐 민속리그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첫 경기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팀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1번 선수죠. 자, 파이팅 넘치는 응원 구호와 함께 이제 첫 경기가 치러지겠습니다. 첫 경기는 비등록 다람쥐급의 네. 선수들 이지환 선수와 김지우 선수가 경기를 갖겠어요. 네, 다람쥐급. 체급 이름 만큼이나 정말 귀여운 선수들이 네. 경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삿바가 유난히 커 보입니다. 네, 이 선수들. 쭉 늘어져 있는 삿바인데 네. 경기력만큼은 뭐 네. 그 누구의 열정에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뭐 경기에 임하는 자세만큼은 뭐 대학생 형들을 능가할 정도예요. 눈빛도. 네. 네. 두 선수가 모두 준결승전 이제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면서 팀의 네. 어떤 결승전 행을
이끌었던 선수들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둘 다 이제 시작됐고요. 첫 재판 자, 패지기! 자, 패지 성공! 이지화! 정사빠 이지화! 네, 정말 크게 한 판이었어요. 네. 귀엽게 뛰어들어가는 이지화 선수고요. 네, 심판들께서도 아주 지도를 잘 해주고 계신데요. 이 선수들이 네. 경험이 그렇게 아직 많지 않다 보니까 이기고 나면은 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네, 단판 승부인 줄 알고 안 내려가는 네. 선수들도 있고요. 네. 자, 지금 잡채기를 먼저 시도를 했었던 김지우 선수에게 배지기로 지금 응수를 하는 모습인데요. 네. 크게 한 판 이겼습니다. 자, 첫째 판을 배지기로 네. 이지현 선수가 따내면서 1대0. 자, 이 두 선수는 정말 비슷한 게 많습니다. 네. 이지환 인평초등학교 4학년, 김지우는 신평초등학교 4학년이고 신장이 140, 체중이 40kg 똑같습니다. 네. 씨름을 시작한 것도 1년 6개월 전으로 똑같고요. 예. 모든 것이 똑같은 두 선수. 자, 재판. 받다리 대치기 성공. 정사빠 이지환이 2대0으로 김지우를 꺾고 첫 경기를 가져가는 경상남도 A팀입니다. 이재 선수가 아주 당차네요. 네, 네. 아우 김정국 선수로서 자 예. 어깨에 상당히 무거운 짐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 7명의 선수 중에 첫 번째로 나온다는 거.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렇죠. 예, 사람도 많고 중계도 예. 되는 경기고. 예, 그렇죠. 또 형들이 보고 있고 그러니까요. 친구가 보고 있고. 아마 이제 같은 반 친구들한테 네.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야. 오늘 TV 나온다. 네, 네. 본인이 이겼어. 이겨 아주 TV 나오니까 좀 쑥스러워하는 모습. 네. 자, 첫 경기를 가져가는 경상남도 A팀. 이제 두 번째 경기는 등록부의 다람쥐급 경기입니다. 청사빠의 정윤, 홍사빠는 최윤성 선수입니다. 청사빠 정윤 앞선 경기에서도 팀에게 승리를 안겨줬었습니다. 네. 올해 소년체전 소장급 3위를 차지했던 전적이 있고요. 자, 홍사빠 최윤성 선수는 아직까지 주요 전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경기 첫 재판! 안무릎치기! 안무릎치기! 다시 오금닦이기! 들매치기 성공! 완벽하게 들어맺혔습니다. 힘이 대단하네요. 정윤 선수가 거의 뭐 모래판에 꽂아넣었습니다. 예. 네, 홍사빠 최윤선 선수 많이 놀랐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당황할 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번쩍 들었던 정윤 선수였어요. 네. 예. 지금 뭐 거의 힘이 대단하네요. 가슴 위까지 네. 들어 올려서 자, 이 부분이죠. 다리 삽바 완벽하게 잡고 들어 올려서 자, 저 위치 보세요. 야. 네, 자기 몸무게 네. 선수를 저렇게 번쩍 들어요. 그렇죠. 예. 아, 이건 진짜 정말 매다 꽂았다라는 그러니까요. 표현을 예.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크게 이겼습니다. 대단한 힘을 보여주었었던 정윤 선수. 야, 대단합니다. 예. 예. 본인의 어떤 네. 느린 장면으로 본인 경기력을 보면 얼마쯤 든든할까요? 예. 정윤 선수가 한참을 네. 예.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 최윤선 선수 첫 번에 너무 크게 넘어져서 이거 기가 죽어 있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네. 네. 자, 각 6학년의 정윤, 5학년의 네. 최윤성 선수인데 자, 주눅들 거 없습니다. 최윤성 네. 선수도 본인의 기술, 주특기 기술 한번 과감하게 해보고 내려와야 돼요. 두 번째 판! 자, 또 안무릎치기! 다시! 자, 밑으로 파고들고 있어요. 이번에는 정윤. 자, 이걸 감싸고 있는 최윤성 선수고요. 뒤집기! 지금 네, 뒤집기가 성공을 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자, 일단 비디오 판독을 네. 요청하는 홍사파 쪽의 모습이고요. 경상북도비 백종필 장기련 감독이 네, 비디오 판독 요청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넘어지는 과정이 자, 느린 화면으로 다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어깨가 먼저 닿았는지 뒷머리가 닿았는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까요? 이거 구분하기 상당히 힘든데요. 예. 지금 청사빠 정윤의 오른쪽 어깨냐 예. 아니면은 홍사빠 최윤성의 손이나 어깨냐 동시에 닿았군요. 아, 동시에 닿았네요. 네. 예. 비디오 판독 네. 아주 잘 썼네요. 예. 지금 한 점을 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백종필 장기령 감독은 매서운데요. 지금 거의 동시에 떨어졌다고 본 것 네. 같아요. 네. 정윤 선수가 네. 허리 힘도 대단하네요. 네. 어깨가 지금 동시에 닿았다고 네. 심판부가 판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판
50초 남은 시간이고요. 또 응원전 시작됐어요. 네. 자, 물치기! 밀어치기 성공! 정사빠 정윤! 두 번째 경기도 경상남도 A팀이 가져오냈는데요. 2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아,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경상북도 B팀에서 네, 선택권을 그러네요. 썼습니다. 순서를 바꿔요. 네. 네. 자, 지금 선택권 가장 마지막에 김도진 선수를 먼저 불러냈어요. 비등록 무체급급의 김도진 선수를 세 번째 경기로 이제 당겨 쓰고 있는 백종필 감독, 장기령 감독입니다. 지금 육중한 두 선수가 올라왔어요. 네. 자, 당초 일곱 번째 경기였던 비등록 무체급 경기가 이제 세 번째 경기로 당겨지는군요. 네. 자, 차사파 김민준 선수 신장 165에 85kg이나 나가고 네. 있고요. 잡채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습니다. 예. 5학년 학생이고 홍사파 김도진도 역시 심평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자, 그렇지만 체중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김도진 선수 신장은 172인데 체중이 무려 120kg이 나가고 있는 선수예요. 그렇죠. 자, 백종필 장기령 감독이 선택권으로 김도진 선수를 불러냈는데요. 자, 세 번째 경기. 자, 밀어치기, 밀어치기, 밀어치기. 안 넘어가요. 다시. 자, 다시 밀어치기. 자, 김민준 잘 방어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밀어치기 그러나, 성공합니다. 밀어치기 성공. 김도진. 자, 네. 120kg의 체중을 앞세워서 상대방을 밀어치기로 예. 안판을 먼저 따내온 김도진. 선택권은 어떤 또 규칙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네, 단체전은 이제 7명의 선수가 싸워서 4명의 선수가 먼저 이겨야 되는데요. 네. 자, 두 점 차의 이상으로 뒤지고 있을 때 이 감독은 본인이 먼저 내보내고 싶은 선수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선택권인데요. 자, 마지막 7번 김도진 선수가 나와서 밀어치기로 한 판을 먼저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준결승에서도 김도진 선수는 경기를 치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4대1 이겼기 때문에. 네. 자, 넘어지는 과정에서 김민준 선수가 오른 팔 목쪽에 약간 네. 통증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팔을 짚으면서 지금 부상을 살짝 입은 것 같은데 경기는 지금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큰 부상이 아닌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당찬 체격의 김도진 120kg입니다. 네. 지금 김도진 선수가 신장은 7cm가 크고요. 네. 체중은 무려 35kg이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엄청난 차이인데요. 7cm의 신장 크기, 그 다음에 35kg. 자, 김민준 선수 너무 큰 산을 만난 것 같은데. 자, 응원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네. 세 번째 경기. 자, 또 한번 들배지기, 들배지기, 밀어치기, 밀어치기 성공, 김도진. 홍사빠 김도진. 자, 경상북도 B의 백종필 장기령 감독의 작전이 자 먹혀들었습니다. 네. 자, 선택권을 쓰면서. 순서를 앞당겼던 네. 홍사파 경상북도 팀인데 일단 한 경기를 가져가면서 2대1로 이제 추격을 시작합니다. 네,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죠. 아, 힘과 이 무게에 있어서 네. 좀 어려움이 있었던 김민준 선수였어요. 그렇죠. 선택권이 네, 맞아 떨어졌습니다. 자, 이 신장 7cm 그리고 체중 35kg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김민준 예. 선수 너무 큰 상대를 만났어요. 김도진 선수 모습이 보이는데 예. 이제 5학년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에 무대가 또 기대가 되는데요. 예. 네. 자, 네 번째 경기는 비등록 사슴급의 경기입니다. 네. 청사파 라이어 빌레가스 그리고 홍사파는 김지성 선수예요. 자, 라이어 빌레가스 선수는 안다리를 주특기로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제 씨름을 시작한 지 1년 반이 되었고요. 홍사파 김지성 선수 4학년이에요. 자, 시작됐고요. 안무르치기! 손을 먼저 짚었네요. 홍사파 김지성 선수가 손을 먼저 짚으면서 네. 첫 판을 청사파 빌레가스 선수가 가져갑니다. 아, 빌레가스 선수 빠른데요. 안무르치기에 이어서 빠른 회전으로 상대방이 이제 손을 짚고 말았는데 예. 안무르치기 하면서 빠르게 돌았어요. 여기서 꼼짝없이 김지성이 손을 짚고 네. 말았어요. 자, 비등록 사승급. 네. 자, 이제 두 번째 판을 위해서 올라오고 있는 라이어 빌레가스. 네. 홍사파 김지성. 김지성 선수 이 주심의 경고에 상당히 민감한 선수죠. 그렇죠. 네, 예. 앞선 경기에서도. 네. 6학년과 4학년의 대결. 홍사파 빌레가스가 6학년이고요. 네.
김지성 선수는 4학년 학생입니다. 두 번째 판. 자, 무릎치기 다 밀어치기 성공. 성공하네요. 정사파 빌레가스 가볍게 두 번째 판을 가져가면서 자 이렇게 되면 3대 1로 경상남도 A팀이 또 앞서 나갑니다. 자, 또 다시 두 점 차로 달아나가고 있는 경상남도 A팀인데요. 자, 지금도 서로 앞무릎치기가 들어갔지만 빌레가스 선수가 앞무릎치기인 오금 당기기까지 네, 들어갔어요. 네. 손기술을 상당히 잘 사용하는 빌레가스 선수예요. 네, 예. 앞선 경기에서도 오금 당기기로 승부를 봤었죠. 자, 이렇게 3대 1 경상남도 A팀이 리드를 잡고 네. 있고 자, 이제는 등록부의 사승급의 경기입니다. 청사파 경상도 A는 5학년의 박성빈, 네. 홍사파 6학년의 이상범 선수입니다. 자, 이 두 선수도 이제 청사파 박성빈은 소년체전에서 청자급 2위를 차지했었고요. 상대인 홍사파 이상범은 회장기에서 용장급 3위를 차지했어요. 2위와 네. 3위 간의 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자, 둘 다 이 배지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상대를 들어 올리려고 할 것 같은데요. 첫째 판. 자, 그렇죠. 들배지기. 자, 들었어요. 들배지기 막아내고 있는 이상범. 자, 잘 막아냈습니다. 자, 다시 들배지기, 들배지기. 자, 두 번째는 안 뽑히는 이상범 선수였고요. 네. 자, 팔을 뺀 박성빈. 장기전의 형태로 가고요. 어금 당기기. 어, 사파 두 개를 모두 놓친 박성빈이에요. 네. 이렇게 된다면은 자, 홍사파. 야, 밑으로 파고든다. 아, 네. 장어기 장 외로 네. 넘어갔습니다. 아, 장 외로 넘어가면서 다시 재경기가 열리겠습니다. 첫 번째 뽑아들었던 박성민 선수인데 네. 이상범 선수가 수비를 아주 잘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의치 않자 이제 바로 팔을 빼면서 장기전의 형태로 갔지만 네, 승부는 나지 않았고요. 다시 첫째 판. 자, 들배지기. 자, 들배지기. 아, 자, 이제 들배지기를 박성민 선수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지만 아주 방어가 좋아요. 예. 이상범. 자, 안다리. 풀려나고 있는 박성빈. 자, 다시 한번 배지기 들어서 아 열차는 어금 당기기. 자, 장의 경기 장외로 넘어갑니다. 자, 전국 대회 2위와 3위 간의 대결인데 정말 치열합니다. 예. 승부가 쉽게 나지 않고 있는데요. 아, 숨 쉼업을 아주 크게 한번 해보고 있는 두 선수. 3대 1이기 때문에 경상남도 A 팀이 이 경기를 가져가면 이제 우승을 차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경상부터 B팀 이상범의 어깨가 무거운데요. 그렇죠. 네. 다시 첫째 판 19초 남았고요. 자, 밀어치기, 들배지기. 여의치가 않습니다. 다시 자, 들었어요. 들배지기, 들배지기. 돌아야죠. 돌아야 돼요. 아, 자, 덜 돌았어요. 배지기, 성공. 아, 이상범. 배지기, 이상범. 야, 들배지기를 막은 이후로 바로 공격에 들어갔던 이상범이 첫째 판을 가져갔습니다. 아, 정말 이 박성민 선수의 지속적인 들배지기 기술이 들어왔었는데 홍사파 이상범 잘 방어를 하고 역으로 본인이 배지기로 한 판을 가져갔습니다. 예. 자, 바로 배지기. 네. 어우, 뒤에 이제 같은 팀원 선수들 아주 좋아하는 모습도 어린 선수들 인상적입니다. 네. 지금 청사파 박성빈 선수 본인이 들배지기 시도하다가 기운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예. 네. 자, 일단 첫째 판을 가져가는 경상북도 B팀. 자, 감독의 지시를 받고 이상범 선수가 이제 들어갑니다. 박성민 선수가 계속된 이 들배지기 힘이 조금 이제 빠질 수도 있을 텐데 네. 이번 두 번째 판은 어떤 기술을 선보일지 전혀 이 박성민의 들배지기가 먹혀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 네. 자, 또 한 번 들배지기 잘 방어하고 있고 돌아야 돼요. 박성민 아, 돌아야죠. 돌아... 그렇죠. 아, 성공이군요. 성공. 네. 이번에 들배지기 성공하는 박성민 선수입니다. 그렇죠. 박성민 선수 들고 가만히 있으면 이상범이 방어를 하게 됩니다. 자, 돌아야 됩니다. 상대를 들었으면. 자, 상대를 들어올린 상태에서 돌게 되면요. 상대가 방어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예. 네. 회전을 하니까.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무게 중심을 잡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예. 자, 지금도 그렇죠. 허리를 아주 잘 돌렸어요.
오늘도 네, 허리가 살짝 돌아가면서 네, 배지가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선수 치열한데요. 1대1입니다. 특히나 이 경상북도 B팀은 이상범이 무릎을 꿇으면 그대로 경상남도에게 우승 트로피를 넘겨주기 때문에 자, 이제 중요한 경기가 되겠는데요. 예.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판에 임하는 박성빈과 이상범. 자, 과연 다음 경기로 가느냐 아니면 경상남도 A가 우승을 차지하느냐. 모든 것이 달려있는 마지막 세 번째 판입니다. 아, 얼마나 떨릴까요 지금. 가슴이 그렇죠. 콩닥콩닥할 것 같은데 본인의 어깨의 우승과 네. 본인의 어깨의 역전의 발판이 마련이 되는지 세 번째 판! 자, 잡채기 성공! 이상범! 이상범! 경기를 다음 경기로 이끌고 있는 이상범 선수입니다. 아, 호락호락하게 무너지지 않아요. 경상북도 B팀도요. 자, 3대2로 다시 추격 시작하는 경상북도 B팀. 아, 자칫 잘못하면 바로 그냥 우승 트로피를 넘겨줄 뻔도 했는데 네. 자, 3대2로 이제 추격을 시작한 경상북도 B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 거의 넘어갈 뻔했는데 아, 대치 기술이 아주 좋았습니다. 자, 포효하는 이상범. 팀을 어쨌든 패배 직전에서 살려냈습니다. 네. 예. 자, 이제 비등록 반달곰급 청사파 심준서 그리고 홍사파는 장유로 선수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선수들이 되겠는데요. 네. 아, 도동초등학교 6학년의 심준서입니다. 165, 60kg 배지기가 주특기고요. 홍사파 장유로 선수 아, 신평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신장이 169 상당히 크고요. 밧다리 기술을 주특기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판 시작합니다. 자, 팔을 뺐고요. 자, 밧다리 안다리. 안다리. 다시 자, 들었어요. 배지기. 안다리 안다리 성공. 안다리 성공이군요. 장유로. 홍사빠 장유로. 자, 경상북도 B팀도 역전 드라마를 쓸 수 있어요. 이 판을 잡으면 또 모릅니다. 자, 장유로가 안다리 기술 들어가면서 네. 예, 심준서를 꺾었습니다. 야, 이 경상북도 B팀 백종필 장기령 감독 자, 김도진 선수 선택권을 쓴 게 아주 적절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네. 자, 장유로가 이 판을 가져가면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경기로 결승전은 갈 수가 있는데요. 과연 장유로 선수가 이겨낼지 아니면 심준서가 팀의 우승에 어떤 발판을 또 마련할지. 비등록 선수이긴 하지만 두 선수가 뭐 준결승에서 보였던 경기력은 대단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등록 선수 못지않은 경기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 다시 빠르 빼. 안다리 안다리. 안다리! 아, 불렸고요. 아, 불렸고요. 거의 준서가 버텨냅니다. 자, 거의 다 넘어갔었던 안다리였는데 배지기 배지기. 배지기. 다시 밧다리 배지기. 아, 배지기 성공. 성공. 1대 1. 정사파 심준서. 다시 균형을 맞추는 심준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승부 쉽지 않은데요. 네. 자, 이번에 자, 이 심준서 선수 안다리 기술에 거의 넘어갔었는데 살아나면서 밀어치기로 한 판을 가져가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네. 아, 수비 뒤에 공격을 감행했던 심준서 이제 1대1. 정말 뭐 결승전답게 네. 예측이 안 됩니다. 심준서는 나의 어깨에 우승이 달려 있고요. 네. 장유로는 나의 어깨에 이제 3대 3 동점으로 가는 그 역전의 발판 그게 달려 있죠. 마지막 자, 세 번째 판. 어깨가 무거운 두 선수 시작됐고요. 자, 배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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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한 번 배지기. 잘 방어하고 있습니다. 자, 심준서 다시 배지기. 배지기. 자, 뿌려치기 성공. 뿌려치기. 홍사빠 장유로. 홍사빠 장유로 선수가 세 번째 판을 따내면서 이 경기 마지막 일곱 번째 경기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 선수 등록이 되어 있는 반달공급 55kg 이상의 네. 조민서와 장주호로서 이제 우승팀이 결정이 야, 되겠네요. 여기서 네. 무릎 꿇었던 심준서 선수였어요. 발이 한 발짝만 좀 따라갔으면 네. 좋았을 텐데. 아. 자, 장유로가 팀을 구하면서 이제 결승전
마지막 일곱 번째 경기입니다. 네, 지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등록부의 반달공급, 정말 대단한 기량을 보이는 두 선수의 마지막 대결이에요. 자, 일단 뭐 전적으로 본다면은 이 조민서 선수, 아까도 개인전에서 봤지만 오관왕에 있는 선수거든요. 네. 자, 장주호 선수 너무 강한 상대를 만났는데요. 결승전은 이래야 되죠. 시작됩니다. 자, 풀매직 성공! 조민서! 조민서! 번쩍 들었던 조민서가 첫째 판을 가져갑니다. 자, 이 경상남도 A 감독석에서는 이미 우승을 예상하고 있는 걸까요? 야, 기량을 10분 발휘하는 월등한 기량 차로 지금 들배지기 가장 무거운 체급임에도 불구하고 저 들려 올라가는 높이를 보십시오. 네. 꼼짝없이 장주 선수가 당하고 말았습니다. 개인전에서도 이 반달곰급 우승을 차지했던 조민서 선수인데 네. 팀이 가장 원하는 결승전 마지막 경기에서 마지막 주자로 조민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민서가 지금 뭐 신장도 앞서고 있고요. 네. 무려 이제 15cm나 크고 체중도 10kg이나 더 나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장조가 네. 버텨낼 수 있을지 두 번째 판 다시 한번 밀어치기 성공! 성공! 경상남도 A! 경상남도 A팀이 4-3으로 이번 단체전 우승을 차지합니다. 네, 14회 전국 어린 실망대회 단체전을 이 경상남도 A팀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야, 접전. 하지만 마지막 판을 조민서가 잡아주면서 네. 4-3 경상북도 B팀을 꺾고 경상남도 A팀이 제14회 전국 어린이 시르망대회 단체전 우승을 차지합니다. 자, 백종필, 장기련, 경상북도 이 B팀의 이 두 감독의 선택권이 유효하게 되면서 네. 자, 3-3 끝까지 추격을 해봤지만 마지막 이 경상남도 A의 조민서 선수 너무 강자를 만났어요. 그렇죠. 네. 아, 정말 가볍게 들배지기로 그리고 밀어치기로 네. 마무리를 한 경상남도 A팀이었습니다. 지역별로 이제 다른 학교 학생들과 연합해서 네. 치르고 그렇죠. 있는데 정말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 또 그런 경기였네요. 네. 자, 시상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A팀 2002년 유성구 의회 송봉식 의장이 상장을 수여를 하겠습니다. 전달해 주시죠. 네, 지금 주장 박성빈 선수가 대표로 상장을 받았습니다. 먼저 네. 박성빈 선수에게 상장을 수여를 했고요. 자, 그리고 단체전 우승 트로피 네, 전달해 주시죠. 자, 이제 우승 트로피를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번에는 선수들의 목에 7명의 학생들이 아주 좋은 경기를 펼쳐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메달. 경상남도 A팀은 뭐 선수들의 경기도 멋졌지만 이 응원전도 정말 상당히 멋졌던 것 같아요. 조민서 선수 목에도 금메달을 걸어주고 있습니다. 7명의 메달 수여를 하고 있는 선수. 송봉식 유성구 의회 의장이었고요. 사슴급의 박성빈. 사슴급의 라이언 자, 이렇게 뭐 어려움이 있었지만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바람직급의 정윤 경상남도 A팀 네. 자, 선수들 뭐 개개인의 능력이 굉장히 출중했던 경상남도 A팀이에요. 네. 특히나 이제 마지막 뭐 조민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인 뭐 공기력을 보이면서 팀의 우승을 안겨주었는데요. 네. 자, 이 날이 해가 거듭될수록 이 초등부 선수들의 경기 점점 박진감 넘치고 그러니까요. 경기력도 네.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귀염과 또 이 네. 냉혹한 어떤 네. 경기력을 또 볼 수 있었죠. 그렇죠. 네, 치열한 승부의 현장, 그 다음에 웃음, 감동 네, 모두 예. 있었던 예, 오늘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내일은 같은 시간입니다. 네. 어린이 시르망의 결정전이 펼쳐지니까요. 네.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고 11시 55분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14회 전국 어린이 시르망 대회 체급별 결승, 단체 결승 함께 해드렸는데 어떻게 좀 보셨나요? 아, 선수들의 이 기량이 결코 이제 등록 선수, 비등록 선수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비등록 선수들의 경기력도 많이 올라왔다. 그리고 등록 선수들의 경기력도 한층 더 이렇게 향상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내일은 이제 비등록 선수, 등록 선수 관계없이 모든 선수들이 출전하는 시름 왕을 뽑는 네, 대회가 되겠습니다. 네. 중계 출계에서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